동찬 완전 오랜만이다. 어? 유진아 안녕? 아, 오빠! 부산 오느라 힘들었지? 길은 안 어려웠나? 부산 역에서 1호선으로 바로 올 수 있어서 안 어려웠어. 근데 학교는 어디 있어? 아, 저기 서 있는 신한버스 보여? 저게 우리 학교 버스인데 타고 10분만 가면 학교 정문이야. 우리도 타고 가자. 우리 학교가 금정산을 끼고 있어서 경사가 장난 아니야. 힘내라는 의미로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짠! 카페가 나와. 신기하지? 학교 안에 카페 맞아? 완전 경치 좋은데? 응, 부산대안에는 카페가 총 5개 있는데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들어가자. 여기 완전 예쁘다. 부산대는 나무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치? 역시 보는 눈 있어. 여기는 예원정이야. 사회관 앞에 있는 잔디밭인데 예뻐서 커플들이 데이트하러 많이 와. 여기서 친구들이랑 짜장면도 시켜먹고 그래. 다음에 오빠 또 오면 여기서 짜장면 시켜먹자. 그래, 좋아. 유진아,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오빠, 내 못 믿나? 내 맘 믿고 따라왔나? 갑자기 무슨 등산? 온통 나무뿐인데. 아,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가자. 차, 다 왔다. 헐, 왜 여기에 술집이 있어? 여기는 산속 술집 산성이라는 곳이야.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파전에 막걸리 먹으면 진짜 꿀맛.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우와, 완전 맛있겠는데? 짠. 유진아,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이 오빠 큰일 날 소리하고 앉아있네. 얼른 가자.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다고. 그럼 다음에도 여기 꼭 데려오기다. 약속. 그래, 약속. V스페이스?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아, 3D 프린터랑 VR 체험 등을 하는 곳이야. 국내에서 최고로 큰 곳이어서 시설이랑 장비도 국내 최고래. 헐, 나도 해볼래. 아, 그럼 잠깐 구경하고 갈까? 여긴 카이강의 다리라는 곳이야. 카이강의 다리? 강도 없는데 왜 카이강의 다리야? 영화 카이강의 다리 봤어? 거기 나오는 다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카이강의 다리라고 불리기 시작했어. 사실 여기 전설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분인 커플이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커플들이 쿵쾅거리면서 지나가기도 한다는 아주 낭만적인 다리야. 학교 앞에 술집이 엄청 많네. 벤스 하버? 여기 안 그래도 오늘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수제 맥주가 맛있어. 맥주 종류도 완전 많고 사장님이 직접 설명도 해주셔. 들어가자. 와, 인스타 각이다. 맞아, 분위기가 엄청 예뻐서 난 친구들이랑 분위기 내고 싶은데 다 좋아. 아싸, 맛있겠다. 정말 떨떠하지? 우리 온천순정 걸을까? 상쾌하다. 여기는 서울의 청계천 같은 곳이야. 하천도 있고 인도랑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아. 요즘은 물도 맑아져서 그런지 물고기랑 오리도 보이고 물갈이도 보여. 신기하네. 저번에는 수다도 발견됐대. 완전 떨지? 귀엽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빠 몇 시 기차야? 나? 9시 반. 내가 기차까지 데려다 줄게. 가자.